스타트할 때 힘차게 물속으로 이렇게 쫙 뛰어드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스타트할 때도 이 영법에 따라 그 요령들이 각각 틀리다고 합니다.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배영을 제외한 나머지 영법에서 대부분의 선수는 그랩 스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랩 스타트는 배우기가 쉽고 빠르기 때문에 빠른 스타트를 요하는 상황에서 유리하며 정지된 자세보다 빨리 스타트 블럭을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대를 잡고 준비합니다. 손을 곧게 뻗고 눈은 50m 지점을 보며 뛰어듭니다. 공중에서 몸을 곧게 폈다가 손과 머리를 숙입니다. 입수 시 손, 머리, 엉덩이, 다리 순서로 물을 적게 튀기며 들어갑니다. 물속 동작은 몸을 곧게 펴고 종목에 맞는 기술을 하면 됩니다. 배영 스타트는 차렷과 함께 팔을 당깁니다. 신호와 함께 팔을 밀며 머리를 제칩니다. 팔과 머리를 멀리 던지며 엉덩이를 위로 들며 강하게 발로 밉니다. 물속에서 몸을 유선형으로 만듭니다. 물속에서 돌린 킥으로 15m 지점에 맞도록 몇 회를 찹니다. 다음은 평영 스타트입니다. 평영 스타트는 물속에 들어가서 추진력이 떨어질 때쯤에 물속에서 팔로 물을 강하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밀어내고 첫 스트로크를 하면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입수 후 유선형을 유지하고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팔 잡기를 시작합니다. 손은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 뒤쪽으로 밀어내고 팔의 전체 동작은 가능한 물과 수평한 상태에서 합니다. 접영 스타트도 뛰어드는 동작은 동일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양손을 잡은 상태로 물 위로 떠오르며 돌핀 킥으로 15m 지점에서 머리 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물속에서 첫 번째 팔 동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타이밍을 잘 맞춰 되돌리기로 연결시킵니다.